윈도우 10 초기화 설명드립니다. 왼쪽 아래 시작 버튼 클릭을 하고 톱니바퀴처럼 생긴 설정 버튼 클릭을 한 다음에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업데이트 및 보안 클릭을 합니다. 왼쪽 중간에 보시면 복구 메뉴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위에 EPC 초기화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옵션에서 모든 항목 제거를 클릭을 합니다. 추가 설정은 다음을 클릭을 하시고요. PC 초기화할 준비 완료. 데이터 다 백업하셨죠? 다시 설정 버튼 누릅니다. 화면이 바뀔 겁니다. 이제 초기화를 시작합니다. 초기화가 끝나면 화면이 또 바뀝니다. 이제는 윈도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한국 예를 누릅니다. 예 누릅니다. 건너뛰기 누릅니다. 이 화면이 지나가면 중요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수락 버튼 누릅니다. 개인용 설정 다음 버튼 누르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왼쪽 아래 오프라인 계정을 선택을 하고 클릭. 제한된 환경 클릭. 이름은 유저라고 입력하고 다음. 암호는 그냥 다음. 암호 없습니다. 수락 누릅니다. 조금 있으면 윈도우 부팅 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부팅 되고 초기화면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